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2022년 11월 7일 오늘의 판매 생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띠 먹갈치 준비했고요. 그리고 풀치도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방건조 두절 참조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방건조 두절 참조기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기존에 보내드렸던 그 두절 참조기랑은 좀 달라요. 지금 잘 보셔야 되는데 몸란이 이제 파조기로 이렇게 두절 참조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도 있고요. 머리 깨지고 이제 상처 있는 것들로 참조기 두절 참조기 이렇게 방건조 했습니다. 방건조 후에 이렇게 냉동해 갖고 저희가 보관해 놓고요. 오늘은 저희가 2kg에 25,000원에 드려요. 가격이 싸졌죠. 대신 이제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저번처럼 좀 고르지 못하고 사이즈가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그리고 이제 파조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가 있어서 뭐 배 쪽에도 많이 날아간 거 그리고 이제 머리 쪽에 상처도 있는 거 몸통에 상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리수는 좀 일정하진 않아요. 저희가 2kg씩 이렇게 키로로 담아 드리기 때문에 마리수는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좀 저렴하게 좀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상처 있는 것들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상처 있는 거라고 해서 이제 뭐 선도가 떨어지거나 나쁜 건 아니고요. 물간해서 맛있게 간도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풀치입니다. 풀치. 뭐 가을이라고 이렇게 또 낙엽도 섞여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뭐 2지 반이 훨씬 넘어가는 사이즈. 뭐 2지 반에서 2지 반 좀 3지가 조금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이즈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풀치들은 내장이 잘 터져요. 뭐 일단 먹갈치 전체가 뭐 내장이 잘 터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비늘이 이렇게 많이 벗겨져 있습니다.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 좀 오래된 거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갈치가 이렇게 비닐이 다 벗겨져 갖고 이렇게 뭐 허연 물건이 하니 뭐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먹갈치 특성이 이렇게 비닐이 다 벗겨지고 내장이 잘 터집니다. 내장이 잘 터지는 이 먹갈치 성질이 있고요. 그래도 맛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먹갈치 최고의 맛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지금 뭐 구워 드시기에는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림이나 젓갈용으로는 아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사이즈가 좋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가 한띠 먹갈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한띠 먹갈치. 지금 사이즈가 좀 괜찮아졌어요. 지금 3지 반 정도 나오는데요. 3지 반 정도 나오고 아래쪽에 지금 한번 제가 엎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번 엎어 보겠습니다. 이제 마리수가 좀 많이 있는데 한번 엎어 봤을 때 창 터진 것도 거의 없고 지금 받아 보셨을 때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사이즈도 괜찮고 뭐 보통 3지 이상 나오는 걸로 보이네요. 이렇게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3지 정도 나온다 보시고 그래도 3지 이상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3지에서 3지 반짜리 이렇게 한 상자씩 이렇게 준비해 드리고요. 한 상자 또는 반 상자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게 한번 재봐 볼게요. 한띠 먹갈치입니다. 한띠 먹갈치 사이즈 좋은 한띠 먹갈치 22.29kg 실무게는 한 20k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나무 상자 무게를 빼면 한 20kg 정도. 다음은 이제 방건조 참조기인데요. 지금 제가 2kg를 이렇게 무게 달아봤는데 2kg를 여기 0.74 마이너스 0.74죠. 이 바구니 무게 뺀 겁니다. 바구니 무게 빼고 이렇게 재봤을 때 2kg 정도 나오는데 2kg가 지금 제가 잰 거는 한 45미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40에서 한 50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0에서 50마리 정도. 네, 한띠 먹갈치 그리고 풀치 방건조 두절 참조기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파조기는 준비 못했어요. 오늘 파조기가 조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파조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조기는 준비 못했고 한띠 먹갈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 주시면은 한띠 먹갈치 손질해서 머리 꼬리 내장 제거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없으신 분들은 원물 그대로 보내드리는데요. 내장은 터질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